여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재밌겠죠? 오늘 누구도 알지 못했던 수수의 놀라운 힘을 공개해 드립니다. 실험 하와이의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버트 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4월 첫째 주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아, 네. 4월이 과학의 달이죠. 그렇죠. 과학의 달이죠. 예. 근데 아직도 과학하면 어렵고 딱딱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맞죠. 하와이 함께 하시면 이 일상생활에 모든 게 이 과학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 그 과학이 네. 하기 쉽고 재미나게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학교 다닐 때 네. 과학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거 너 왜 거짓말 하고 있어요? 아, 거짓말이죠. 조금 좋아했어요. 조금 좋아했어요. 못했잖아요. 아, 못하고.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많이 배워가고 있잖아요. 과학에서. 예. 예.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네. 팀원들 한번. 저희 팀은 이제 그, 4월은 또 이 과학의 달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4월은 또 잔인한 달이기도 하거든요. 왜요? 왜냐면, 우리 팀이 그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과학 때문에 잔인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갖추고 있고, 이 웃음소리를 들으면은, 정말 이 웃음소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 안영미 씨, 그리고 김정재 씨. 아니 사실 우리 팀은 네. 과학 천재면서도 미남 미인 팀이에요. 그쪽 팀은 과학의 힘이 많이 들어간 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다른 반영님 씨하고 네. 네, EBS 과학 소설과학 선생 최현지 선생님. 아~ 그리고 네. 이제 그 4월을 딱 맞이하면서 네. 완벽한 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봄맞이 개편은 조금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판정단 분들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창명 씨를 이렇게 바꿨는데. 아, 이거 예. 아니야. 그래서 판정단 분들이 아주, 아주 귀엽고 네. 예쁜 우리 어린이 친구분들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진이. 자, 오늘 이렇게 하우팀, 와이팀. 딱 처음 봤는데 첫인상이 어때요? 우선 먼저 우리 조진이 판정단 어때요? 예, 초등학교 6학년 조진이. 네. 저는 둘 다 좋아요. 아, 우선 둘 다 좋아. 그러니까 두 팀 다 좋다는 얘기죠? 네. 굉장히 예. 공평한, 공정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묻어가겠다는 얘기죠. 묻어간다 이건데 루이상 우리 예. 군은? 저는 선생님 있는 팀이 좋아요. 아, 어떤 선생님? 두 양쪽 다 양쪽 다 선생님 있어요. 아 이해를 못 하시잖아. 양쪽 다 선생님 있어요. 그래도 느낌은 어느 팀? 끌리는 팀이 있나요? 끌리는 팀. 아니요. 다 좋아요. 아, 좋아요. 오늘 좋아요. 네, 오늘 공부 잘했어요. 마지막 우리 신예원 판정단. 저는 이창현 아저씨. 아 이거 분명히 교회에서 생각하기 전에 뭐 했죠? 악수하더라 딸 같다고. 과학 실험 하와이. 오늘 또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실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예. 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몸을 때우시는 하우팀. 네. 그렇죠. 네. 하우팀부터 하겠습니다. 아, 하우팀부터. 예, 사실 만만하시네요. 예, 왜냐면요. 네. 어차피 뒤에도 이기고 앞에도 이기고. 오. 저 사실 항상 이기고. 진짜 오늘은 아이템이 네. 이거는 질 수 없는 아이템이에요. 재미를 떠나서. 아니 항상 스케일 하시잖아요. 요번에 스케일은 진짜 엄청난 제작비 들어갔어요. 저희가 무료 안전이 어마어마하게 받았어. 이기정 씨 제가 이번에 실험을 통해서 제가 노래 한 곡 뽑겠습니다. 원래 노래 잘 안 하거든요. 노래 잘 안 하거든요. 누가 뭐래도 사람에 관한 뭐 어디 뭐 노래방에서 신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치아 교정기나 발음은 좋지 않아요. 이해 좀 해주시고. 일단 한번 보시죠! 유베스 과학실험 하우와이! 예, 오늘은 엄청난 우리 하우스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를 꾸몄습니다. 오늘의 실험은 어떤 실험입니까? 물 위에 가는 스폰! 오늘의 실험 대박!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아무데 놓치지 마시고 텔레비전 앞에서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끝까지 기대해 주시죠. 유베스 과학실험 하우팀이 오늘 무리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실험의 힌트! 스릴 만점! 고요한 물살을 가르며 질주하는 쾌감! 지상 레퍼트 있고 지상 스키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말씀드렸던 오늘의 실험, 여름과 관련된 그런 실험입니다. 그렇죠. 물과 관련된 실험. 바로 네. 수상스키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상스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수상스키 하면 재미가 없죠. 아니, 재미없죠. 네. 할 필요가 없죠. 아, 그럼 왜 할 필요가 없죠? 그럼요. 과학 실험에서는 네. 항상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게끔 한다는 거.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터보트 네. 없이. 아, 그렇죠. 사람이 수상스키 한번 끌어보자. 아, 이거 좋은 취지입니다. 모터보트가 아닌 사람이 수상스키를 끈다? 도대체 어떻게 해요? 직접 실험해보자.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끌기 전에 예. 다른 분들이 실험을 그렇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른 거, 바로 이런 분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오늘의 출전 선수들, 이비스 과학실험 하와이에서 사상 최초의 도전을 시작한 생각하십니까? 수상스키 과연 사람이 끌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40kg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가능하다. 네. 아,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만들어냅니다. 40kg 아니 60kg라도 우리 과학실험 하와이에서는 해낸다라는 거 하겠다라는 거. 그러다 실패하시면 어쩌려고요? 예, 오늘 이게 저 말인가요? 아 개입니까? 이게 개입니까? 어. 이 개가 과연 이 썰매를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상스키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예. 저는 도무지 궁금한 게 이런 실험을 왜 하는지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하는지 우리가 그냥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합니다. 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학은 원래 무모한 도전입니다. ATV입니다. ATV는 뭡니까? 올트라인 비클이라고 4륜 오토바이라고 흔히들 말을 하죠. 아 그렇군요. 이게 4륜 오토바이군요. 네. 산악도 막 올라가고 하는 그런 네, 거군요. 아, 그렇죠. 속도, 평균 속도 몇 킬로까지 나옵니다? 최고 속도는 100킬로 이상 나옵니다. 어, 그렇다면 이게 끌면 가능하겠네요. 수상스키 40킬로 이상이니까. 그렇죠. 네, 가능하려고 봅니다.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와. 오늘 이 수상스키를 끈다라는 이 저 섭외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네. 그럼 이 말이 평균 달릴 때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일반 경주마들 같은 게 잘 뛰는 거는 한 15만 70킬로? 70킬로. 어, 그럼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 컨디션만 괜찮다면 네. 성공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죠. 과학실험 하우 와이! 자, 본격 실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우경 수상한 오늘의 실험은 모터보트가 아닌 인간의 힘으로 수상스키 끌기! 최종 실험에 앞서 몇 가지 치밀한 사전 실험을 거치는데 먼저 동물의 힘을 이용해 끌어보자! 눈밭을 달리는 썰매기에 두 마리의 썰매기가 수상스키를 끌어본다! 수상스키 경력 20년에!